그럴걸요? 저 가야지. 이미 알고 가야지. 짠! 성장이었었죠. 진장에서 택시 기사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. 어떻게 가는지. 그래서 기사님이 뭐 해외 나가냐고. 진짜 이런 날씨에 놀러 가야 되는데. 북멘토님도 이번에 담둥이님 처음 보시는 거죠? 네, 저도 처음 보는 거죠. 아니,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얘기했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? 담둥이님이? 좀 많이 활발한? 활발한? 네, 진짜 제가 지금 여기 아카데미에 있으면서 네.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. 제일 활발한 네. 그리고 또 담둥이님이 말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뭐 물어볼 때나 전화를 딱 할 때도 있거든요. 네. 뭐 개인적으로 뭐 물어본다고. 네. 아, 한 시간이 넘어요. 한 번 전화 오면 한 시간. 그냥 기본 한 시간이에요. 아,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이게 전화 오면 끊질 않으니까 받기가 싫다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아, 너무 창피한데요? 너무 창피해요? 아, 네, 너무 창피한데? 아니, 처음 이게 딱 됐는데 만나볼 때 어때요? 담둥이님? 이 정도로 키 작을 줄 몰랐어요. 담둥이님 어떠세요? 아, 이 정도로 키가 크실 줄 몰랐어요. 이게 이렇게 된다고? 키가 진짜 크시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. 그리고 약간 사진에서 보실 땐 약간 막 다들 통통하시다 하시는데 뭐 실물로 보면 되게 전혀 안 통통한데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리딩 방송 할 때는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. 막 질문 같은 거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막 완전 저음으로 막 누구누구님 질문할게 이랬는데 진짜 무서웠어요. 제가 질문 다 할까봐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되게 착하시고 막 친절하시니까 좀 의외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다 처음 보니까 좀 긴장해서 오늘 잠 3시간 잤어요. 아, 3시간밖에 안 잤어요? 진짜 3시간 잤어요. KTX에서도 잠을 못 잤어요. 사시는 곳은 원래 어디 사시는 곳이에요? 저는 광주에서 삽니다. 아, 전라도 광주? 네, 출퇴근을 네. 광주랑 서울에서 해보기엔 처음이네요, 또. 오신 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?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. 아, 금방 오셨네요. KTX 타고 왔어요. 처음 타봤어요. 서울에 몇 년 만에 오셨다고? 한 5년 만에 와봤어요. 5년 만에? 네. 지금 매매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, 하긴 하죠. 근데 왜 대답이 왜? 아,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. 아직 잘 몰라서. 진짜 잘 아직 몰라가지고요. 아, 스윙 하는 거 올려주시잖아요. 저 위님 거 다 듣고 나서 이제 다른 것도 봐볼까 싶었다가 스윙을 알게 돼서 지금 골드 지금 장독대 매매하고 있어요. 묻어두고 있다고 지금. 말이죠. 묻어두는 곳이 물린 거 아니에요? 그거? 아니요. 저 한 계약밖에 안 들었어요. 마이크로 한 계약이에요. 혼자도 미리 다 잡아놨어요.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7-3회 진입했었을 거예요. 그 나름 저단에는 2평선 보고 진입했었는데 성급하게 잡아서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일명 장독대 매매 기법을 해가지고 묶여놨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태현 씨 보니까 좀 어때요? 되게 키 진짜 크시다 이 생각했어요. 제이님은요?
제이님도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시고 영상에서 보실 때는 약간 좀 무서웠는데 실제로 보시니까 더 약간 편안하고 되게 따뜻한 분 같아요. 그럼 저는요? 그냥 똑같으세요. 아 그래요? 아 그냥 똑같아요 그냥? 아 똑같아요. 제 선물은 어떻게 하다 접하게 됐어요? 종합개미 할 때 주시려고 했었는데 네, 다른 분이 이런 것도 있다 해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했어요. 그럼 한 지 얼마 안 됐네요? 진짜 이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. 1년도 안 됐어요 사실.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?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나스닥 차트 켜놓고 주문창에 다른 걸 넣고 주문을 들어놓고 왜 이게 마이롱 쓰지? 자꾸 이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키움에다가. 근데 다른 거에다 주문 어때갖고 바로 종목 잘못 들어갔구나. 맞아요. 약간 좀 편타서 뭐하는 거지?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긴. 맞아요. 네, 그쵸. 혹시 방송 같은 거 들 때 이제 제 방송도 들었겠지만 그 전에 혹시 뭐 또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 지금 또 뭐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? 아니요. 저는 처음에 운이 진짜 너무 좋게 다른 분들 막 다른 데서 돈 털렸다 하잖아요. 네. 저는 정말 운이 좋게 한 번에 왔어요? 한 번에 왔어요. 약간 멋지다. 길을 안 잃고 왔어요. 유튜브 보고 온 거예요? 유튜브 봤는데 이거 알려주신 분이 처음에 처음에 제가 바코드 이런 사람 봤었거든요. 막 그냥 재미로 보는 되게 재밌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유튜브에 이 사람 있으니까 한번 서서 봐라 이렇게 봤더니 그때 무슨 캔들이랑 뭐 되게 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이렇게 내 유튜브요? 맞아요. 그 기초 영상 이런 거 보고 괜찮다 싶었었거든요. 그래서 딱 처음에 가입부터 했어요. 좀 이해됐어요? 유튜브 그 제 기초 영상? 사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았었던 것 같아요. 저 그거 궁금했어요. 저는 다른 데 아예 못 가봐가지고 다른 데랑 저희 이제 아카데미랑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이제 궁금해요. 다른 데랑 좀 차이가 있다면은 좀 교육 커리큘럼 자체는 체계적으로 만들어 있다? 그러니까 완전 기초인데도 인문 있고 초급 있고 초중급 있고 중상급 있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레벨을 좀 많이 나눠놨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전 교육이라고 따로 이제 응용 편이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차트라 해도 말 그대로 기본 이론만 알고 매매한 거랑 이거를 응용해서 매매한 전략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일봉과 분봉의 조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추세 매매 차트인데 이걸로 변곡 잡는 기술도 한 번씩 이제 써먹는 거지. 이제 그런 뭔가의 그 디테일의 노하우를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놨죠. 보통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있다가 없어지고 아니면 좀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데도 많아요.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지금 한 8, 9년째 쭉 이제 골든서포를 하고 있으니까 정통성이 있죠.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스윙이랑 빌로이랑 위닝이나 뭐 톨 이렇게 다 차트가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좀 많이 몰라가지고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즉석에서? 네. 그러면 우선 그 박태현 멘토 있으니까 박태현 멘토가 일단 빌로이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빌로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일단? 아예 모르시구나. 네, 골드 포지션 빌리고 있어요. 감독님이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예상되거든요. 선전할 때 왜 6틱, 7틱 잡아요? 그냥 그땐 그렇게 잡고 싶더라고요. 이건 아직 근거가 없는 그 선전인데 맞아요.